여기에서 그런 이유들과 그리고 수동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뭔지 그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제에는 뭐뭐 있었더라? 자, 그보다 더큰 범위로 전에 했었죠? 시제에 뭐뭐 있었지? 아, 진행 또? 완료. 완료 또? 또, 그 이전에, 단순, 진행, 그리고, 완료, 완료, 진행. 이렇게 있었지? 크게 네 가지로 분됐고, 여기에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자, 단순 시제 뭐뭐 있어? 현재, 과거,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있었겠죠? 자,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 응,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ing 절대 안 된다. 자, 얘는 뭐다?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다. 자, 완료 시제는? have pp. 됐죠? 완료 진행은? 내가 왜 나와, 지금? 완료 진행은? 응. 희연아, 완료 진행? 하하, 자,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이 섞였을 때,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전에 이거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했었죠. 완료 진행이란 말이야.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 두 개를 섞었어요. 그치? 완료 시 어떻게 생겼어? have, pp, 진행, be, ing 이렇게 섞었죠? 그래서 더했을 때 얘가 공통이라고. 그치? 그럼 뭐야? have, been, ing. 이해 됐죠? 자, 완료 진행 시에는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뭐뭐 있어요? 일단. 1 형식부터 2, 3, 4, 5 이렇게 있었죠? 1 형식 어떻게 생겼다? 주어동사 2 형식? 보어 3 형식? 희원이 앞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대답이 없네. 말하고 있어? 와, 말하고 있었어? 주어동사? 목적어 3 형식? 아이오, 디오 됐죠? 5 형식? 자,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건 목적어다, 보어다? 여기서 또 목적어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답 없다, 그지? 동사가 다 결정을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은 전부 다 능동태이다, 수동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은 다 뭐야? 지금 했던, 여기 문장 형식에서 했던 이 문장들과, 그리고 시제에서 했던 이런 문장들 전부 다 능동태야, 수동태야. 뭐야? 능동태죠. 그지? 그런데, 이 모든 시제와, 저 시제와 문장 형식 전부 다 능동태인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근데, 이 모든 것에 수동태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제했던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제, 이 전부 다 시제들이 전부 다 모두 존재하는 거야? 모두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했던 얘네가 have been ing 해가지고 얘가 have been ing 이렇게 있었지? 자, 얘네는 전부 다 뭐다? 능동태였다.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모두 존재한다? 수동태도 존재합니다. 이해되니? 자, 얘네가 수동태도 전부 다 존재한다. 문장 형식도 이런 식도 원식까지 있었지. 그치? 얘네 전부 다 우리는 뭐 했던 거야? 능동했던 수동에서? 전부 다 능동태를 했던 거예요. 전부 다 뭐가 얘 존재한다? 수동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과 기본 그 시제가 안돼 있는데 수동태를 공부하면 망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능동태도 안 되는데 무슨 수동태가 가능하겠어? 수동태도 능동태였으니 더 발전돼서 응용을 하는데. 그러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또볼 거는 어떤 거냐면, 시제에 따른 수동태와, 그리고 여기서 문장 형식에 따른 수동태를 볼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먼저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가봅시다. 역시나 수동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라?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PP가 아니라 B. PP죠.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PP는 뭐지? 수동이야? 에이, 뭐야? 잠깐. BPP는 뭐고 PP는 뭐야? 뭐냐? 수동태고. PP는 수동의 의미 아닌가? 자, 이제 여기서, 다음 시간에 분사도 공부를 할 겁니다. 분사를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걸좀 잡아둡시다. 참고로, 선생님 잊어버릴까? 우리 문법 수업은, 두 선생님이 맡아서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치? 쌤하고, 쌤이랑, 제 올리비아 쌤이랑 이제 같이, 수업의 파트가 나눠져서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갑자기 쌤이 뭐, 그 다른 선생님 갑자기 수업을 하니까, 뭐,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치? 파트가 나눠져서 수업을 하니까. 또 잊어버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아니다, 이건 좀 이따 가자. 일단 갑시다. 자,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수동 태와 수동 이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막 쓰다 보니까 아무데나 똑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막 쓰다 보니까 용어가 정리가 안 돼요. 수동태, 자, 태라고 하는 거는, 태라고 하는 건, 능동태, 수동태 해서, 태라고 말하는 건 얘는 동사만 능동태,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이해되니? 동사만 그래요. 그냥, PP는 수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수동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되니? 수동태는 어떻게 생기냐? BPP. 얘만 수동태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제가 보는 PP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데 품사를 말하자면 PP는 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얘는 형용사예요. 다음 시간에 나올 테지만 아무튼 그래서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동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능동과 수동의 관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죠. 자, 펜을 내가 던졌어. 누가 던졌다? 내가 던졌다. 근데 수동태는 입장을 바꿔서 보는 거라고 했죠?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나는 행동을 했지만 얘 입장에서 어땠어? 당했어요. 이해되니? 그게 이제 수동태의 가장 기본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는 요거 던졌을 때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이걸 문장 분석해 볼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뭐야? 목적어겠죠. 입장 바꿔 생각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를 무슨 자리에 갖다 놓는다? 주어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놓고 한번 써볼까요? The pen. 그다음 불러 빨리. 뭐라고? 자, 보세요.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BPP라고요. 그냥 수동태는 BPP만 쓰세요. 근데 봐봐. BPP. 여기에서 수동태니까 여기 동사는 뭐야? 동사 뭐야? BPP가 통째로가 동사예요. 봐봐. 수동태라고 했지. 태도 역시나 시제도 동사가 나타나지만 태도 동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가 뭐다? BPP가 통째로가 동사다. 그럼 누가 1다 할까? 단어가 두개 이상이죠? 누가 1다? 얘가 1다 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 개념만 가지고 이제 똑같이 적용해서 가면 됩니다.
The pen, 풀어봐. Was he thrown이죠. 됐나? 자, 이 동사 뭐예요? Was thrown 이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was라고 썼니? 얘가 시제가 과거였잖아. 그럼 시제를 누가 담당해야 돼? 얘가 시제를 담당을 하면 돼요. 되니? 그 다음 주어 있던 놈은 어떻게 쓴다고 배우니? 여기 주어 있던 놈은 뒤로 와서 어떻게 쓴다고 배우세요? By me, 나에 의해서. 얘는 뭐 기본적인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문장 분석해 봅시다. 주어? The pen. 주어 동사? Was thrown.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성분? 불러 빨리! 쳐다보지, 쌤 쳐다보지 말고 부르라고! 뭐라? 너 쌤한테 반했냐? 왜 계속 쳐다보고 있어? 흥. 흥? 자, 이게 문장 성분 뭐야? By me. 없어요. 왜요? 전치사. 왜요? 희원아 왜? 전치사. 전치사구지? By me.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이 뭐다? 없어요. 없다, 쓰레기다 라고 했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무슨 특징이 나타났니? 무슨 특징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였지. 그치?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꿔 쓰는 순간 주어, 동사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뭐 뒤에 바이를 쓰고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 특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어 동사 목적어였는데 목적어 있는 놈이 주어로 왔었는데 주어 있던 놈이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by 이하로 없어져 버렸지. 전치사로.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동태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이게 일단 수동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되니? 자, 이게 언제 작용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어법 문제, 어법 운용할 때 목적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제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알겠죠? 자, 시제에 따른 수동태. 시제와 문장 형식 두 가지를 가지고 본다고 했죠? 자, 시제는 단순 시제. 방금 봤던 게 단순 시제야. 됐죠? 이제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자, 진행 시제. 자, 이 문장 일단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러 빨리. 진행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자, 얘를 만들어 봐야겠죠. 무슨 뭐랑 뭐랑 지금 합해졌어요? 진행과 수동태가 합해졌죠. 진행 시 어떻게 생겼어? be, ing. 이거랑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어디다가 쓸까? be를 ing 밑에다 써야겠죠. be, pp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얘가 공통이네. 불러 be, being, pp 됐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형태만 보세요. 알겠지? 의미는 쌤 이런 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형태만 보세요. 이 형태가 이제 다른 말들로 해서 형태가 많이 변할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장 가지고 먼저 형태를 보는 거예요.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be, being, pp 됐죠? 자, 이 문장 동사 뭐예요? am throwing이 동사죠. 무슨 시제? 무슨 시제? 좀 정확하게 말해볼까? 현재 진행형. 문장 분석합시다. I 주어 동사 am throwing 그다 the pen 목적어 뭘 주어로 갖다 쓸까? the pen을 주어로 갖다 써야겠죠. 부르세요. the pen is 불러 being throw be being pp 이 형태 쓰면 돼요. is being thrown by me 주어 the pen 동사 is being thrown 이 되겠죠. 되니? 자, 얘가 동사 by me는 쓰레기 됐죠. 얘 시제 뭐예요? 현재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was being thrown 이겠죠. 미래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현아, 미래 진행 형태 어떻게 생겼어요? 하하. 자, 여보세요. 누가 일 다 해? 단어가 몇 개야, 동사에? 세 개죠. 누가 일 다 해? 맨 앞에 놈 일 다 한다고. 그렇지? 현재, 진행, 수동태죠. 과거 진행 수동태는 얘를 무슨 시에 쓰면 돼? 과거 시에 쓰면 돼요. 미래 진행 수동태는 얘를 무슨 시에 쓰면 돼, 기원아? 미래 진행 수동태를 얘를 현재 써요? 미래 시에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미래 시가 뭐야? 하하, 큰일 났네. 이제 미래 시가 will이에요? will만 따로 쓰는 경우가 있나? will은 무슨 동사인데? 조동사. 그치? 그럴 때 will, 비동사의 미래 시에 will. 돼, 안 돼? 안 돼. 이제 미래 시 뭐야? will be. 희원아, 이제 미래 시 뭐야? will be. 됐니? 자, 얘가 will be. 그러면 얘를 will be로 쓰면, 희원아, 뭐가 되겠니? 미래 진행 수동태. 불러 빨리. 불러, 얘가 will, 얘를 will be로 쓸 수 있대요. 얘를 will be로 바꾸면 된대요. 그럼 뭐가 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보여서 그래? 뭐가? 이거? 네. 야, 이건 읽을 수 있니?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해, 이거 했을 때. be, being, pp니까. 근데 이걸 지금 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be, being, pp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지? 자, 그러면 미래 진행 수동태 어떻게 된다? 다시 뭐라고? will be thrown이야? 아하, 얘를 갖다가 is를 뭐로 바꿔서라고? will be로 바꾸라고요, 얘를 will be로 바꾸고 그 다음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불러봐. being thrown이 된다고요. 되니? will be being thrown이 미래 진행 수동태입니다. 알겠지? 자, 현재 완료 수동태 가보자. 현재 완료 수동태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한번 책에다가 직접 한번 이제 만들어 보세요. 두 개 한번 더 해보세요. 어디 아무데 빈 곳에다가 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 볼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한번 해보세요. 현재 완료 수동태 만들어 보세요. 누가 있어 해서. 아니, 그냥 만들기만 해. 이렇게 예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상태만 쓰면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말고,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만 쓰세요. 아니, 만드는 방법이잖아. 뭐랑 뭘 더해. 즉, 하는 것처럼. 저거 하라고, 저거. 뭐랑 더해가지고 뭐가 될까. 이것만 하라고요. FPP랑 뭐랑 더해야겠어? PPP. 에헤이, 뭐 했냐.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더 있다고. FPP랑 뭐랑 더해야 돼? PPP만 더하면 된다고요. 희원아, 보세요. 아니, 희원아. 앞에 보세요. 희원아. 봐봐.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떤 걸 먼저 써야 돼요? 현재 완료를 먼저 쓰라고. 저기 더한 거 봤지? 그치? 해보세요. 비를 거기다 쓰면 되겠니? 이쪽 봐봐. 비 어디다 쓰나 봐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비 어디다 썼어? 아니! 봐봐. BING. 수동태에 BPP 어디다 썼어요? BPP 여기다 적었잖아. 만약에 얘가 have PP면, have PP면, 희원아, 어디에다가 B를 쓰면 될까? 뭐 밑에다가? PP 밑에다 B를 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했더니 희원아 뭐가 나왔니? 더 했더니?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됐지? have been 뭐다? pp 됐죠? 자, 이 문장 동사 뭐야? have thrown 동사 분석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뭘 주어로 써? 목적어를 주어로 가보자. the pen. 자, have been pp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지? 불러. 희원이 불러. 희원이 안 부르네. 대답 계속 하세요. 희원이 불러봐. has been thrown. 여기서 백날 듣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대답하세요. 대답해서 내 것이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가. 알겠지? 들을 거면 여기서 들 필요 없어요. 인강 들으세요, 인강. 오케이? has been thrown. 그 다음? by me. 됐지? 동사 뭐예요? has been thrown. 됐죠? 네. 자, 과거,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태어나, 과거, 완료, 수동태? 이 문장에서 had been thrown 하면 되겠죠? 그지? 자, 미래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 희원아 뭐라고? 그렇지, will have been thrown. 이해됐죠? 자,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개판이죠? 몇 개가 더해졌니?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3개가 더해졌네?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요렇게 얘랑 이렇게 했지? 그지? 얘 여기다 또 하면 돼요. 이렇게 섞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다음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섞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그렇지. 계속 만들어봐. 자,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 Have been being PP. 됐죠? 네. Have been being PP. 됐나? 나중에 이제 문장 보다 보면, 되게 복잡한 동사들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알고 보면 껌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괜히 그냥 복잡해 보이는. 됐니?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형태로. 자, 그러면, 동사 뭐니, 여기? have been throwing. 됐죠? 자, 불러보세요, 그러면. 수동태. The pen has it been being thrown by me. 되니? 동사 뭐예요? has been being thrown. 되니? 자,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자, 이 문장 동사 뭐예요? can throw. 됐죠? 네.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동사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해서 뭐가 머릿속에 땅 떠올라야 한다고 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과 수동태를 더한 겁니다. 어떻게 돼? PP겠죠? 뭐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조동사? PP. 되니? 자, 부르세요. The pen can be thrown by me. 되니?
자, 이제 동사 구가 있습니다. 어라? 동사 구? 구가 뭐였지? 저번 시간에 한번 했어. 이거 했었지? 구와 뭘 구분했어? 절. 구와 절을 구분했어. 어떻게 달라? 구는 주어동사가 없고, 절은 주어동사가. 그렇죠. 얘는 주어동사가 없고, 얘는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거. 두 개 공통점 뭐였어? 단어가 두 개 있잖아. 뭐였어? 유민아. 단어가 두 개 있어. 주사 먹었냐? 유민식이야. 자, 구와 절. 공통점은 뭐다? 단어가 두 개 이상. 근데 구는 주어동사가 없는 거고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 됐죠? 동사 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동사 없는 상태로. 좀 쉽게 말하면 동사는 일단은 단어가 몇 개야? 하하 동사 구인데. 동사 구는 단어가 몇 개야?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동사 뜻을 나타내는 그걸 말합니다. 네. 됐니? 네. 적어볼까? 여기다. 단어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나타내.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나타내고. 자, 됐나요? 자, 이 동사 뭐예요? To care of. 무슨 뜻이야? 돌보다. 얘가 그냥 하나의 동사입니다. 됐죠? 네. 자, 수동태 가보자. The dog. Was. Was. 끄덕도 하지 마. 남이 한 거 주소 먹지 마. 니꺼 해. 맞으니까. 니가 말해봐. Was taken care of. 왜 이렇게 했어? Be. 어. BP. 근데. 니까. 어. 그렇게 써야 돼요. 자. 단어가 몇 개야? 세 개. 누가 일 다 할까요? 얘만, 얘가 일 다 하겠죠? 네. 얘가 그만 수동태 쓰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붙이면 돼요. 그치? took에 수동태를 쓰면 되겠네. 자, the dog, blow, was it taken care of. 되니? was taken care of.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 by me.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어라? of by.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써도 돼요? 되니? 돼, 안 돼? 모르겠어요. 돼, 안 돼? 자. 안 돼. 왜 이런, 그, 복잡한 생각이 드냐면, 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사가 뭐예요? Was taken care of. Was taken care of죠. 봐봐. 동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네. 아, 네. By me인 것이고. 질문 자체가 틀렸죠?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 자체가, 야, of by, 뭐, 친구들이, 야, of by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얘한테는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자, 봐봐. 질문 자체가 왜 틀렸을까? 동사까지 나타내. 얘는 of by가 아니거든. of by가 아니야. taken care of, was taken care of랑 by me랑 두 개가 그냥 붙은 거예요. 됐지? 네. 이렇게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못 배우면 of by가 보이겠지. 왜 이상해? 막 이러고 있겠죠. 네. 이해 되니?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죠? 자, 시제에 따른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그지? 만드는 법만 알면 금방 끝나요. 시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장 형식에 따른 수동태. 자,
이름식 어떻게 생겼다? 주어동사. 이형식? 주어동사? 오, 삼형식? 목적, 사형식? 아이오, 디오, 오형식? 자, 이 문장 형식. 이름식 오형식까지를 나는 두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희민아, 네? 어디를 나눠버릴까? 4, 5, 왜? 4, 5 사이에서 끊어버리고 싶어, 왜? 어려워 보이니까. 아, 좀 얘랑 얘랑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또? 1, 2랑 3, 4, 5? 왜? 목적 없어. 동현이는? 저는. 뭐? 1, 2랑 3, 4, 5 왜? 그래서 그걸 따서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는데? 주어가 그 수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나눠질까요? 목적어가 뭐? 있고. 목적어가 있고 없고. 좋아요. 그게 근데 무슨 의의를 가질까? 목적어가 있고 없고가? 우선 수동일 때는 목적어 없어지니까. 1, 2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없어진 거고. 상사는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까 3, 4, 5는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변하면은 목적어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1, 2는 그 지금 저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애초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없어진 거랑 목적어가 있는. 그럼 얘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데? 저 상태로. 저 상태로. 혜원이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와 관련 상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까요? 목적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목적어가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목적어가 기준이 아니죠. 항상 기본은 목적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뭔가 되게 많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잡하고 많아져 버려요. 뭘 기준으로 하나? 무조건 동사 기준이다. 동사 기준으로. 그래, 좋아. 동사? 얘네 동사가 뭘 도대체 어쨌길래? 누구한테 주는 동사? 주는 동사는 사형식이고 삼형식은 주는 거 아니죠? 동사가 뭘 어쨌길래? 얘네를 동사 뭐라고 부르고 얘네는 동사를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나누시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 뭐라고 불러? 자동사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 타동사라고 불러요. 뭔데?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뭔데? 자동사는 자가 무슨 자? 스스로 자. 지 혼자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동사가, 이 동사가 지 스스로 그냥 혼자만 있어도 상관없어. 이거야. 뒤에 뭐가 없어도 돼? 목적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타가 무슨 타? 아, 우리 한자 시험 안, 언제 보니? 아니, 너 안 붙자. 아무튼, 타가 무슨 타? 남 타, 다를 타. 타인 할 때. 되니? 그니까 이 동사는 다른 놈이 뭔가 필요해요. 그 다른 놈이 뭐야? 목적어야. 이해되니? 자,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얘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되니? 그냥 딱히 눈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목적어 있으니까 요렇게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목적어는 누구 때문에 나온 놈이야? 동사가 뭐기 때문에? 타동사이기 때문인 거야. 이해 되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은 드러난 현상인 목적어 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이게 수동태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동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아, 뭐라고 써볼까? 좀 간단한 걸로. 아이고. 몇 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 문장이죠. 수동태 해보세요. 흥! 흥! 지금 웃겨 이게? 자, 수동태 해봐. 아니 왜 이렇게 정적이지? 동현아, 고작 1형식인데? 보세요. 문장 분석하세요. 주어, 동사. 아까 전에 수동태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근데 수동태 만드는 기본, 수동태의 개념에서 수동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뭐가 무슨 자리로 와야 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는 게 수동태 만드는 기본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자동사, 타동사에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자동사는 뭘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자동사 뭐 이렇게 하고 타동사 뭐 이렇게 목적어 있고 없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얘를 써먹을 수가 없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동사, 타동사와 수동태의 개념이 연관이 돼야 돼. 이해되니? 얘는 수동태 돼야 안 돼? 이해되니? 그래서 1형식, 2형식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되니? 3, 4, 5형식만 수동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우리가 나는 펜을 던졌다 했을 때 걔는 몇 형식이에요? I threw the pen? 3형식이죠. 우리가 맨날 하는 것들이 3형식이에요. 3형식은 그래서 이미 진작 다 끝났어요. 되니? 그럼 몇 형식이 필요할까요? 4형식, 5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뭘 해야 된다, 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왜? 왜를 생각하세요, 항상. 왜? 그러면 되게 모든 과정이 아주 심플해지고 쉬워져. 왜 얘를 안 하는지 알면 아, 이제 그려지지, 이제 그림이. 3형식은 이미 끝났고 이제 4형식, 5형식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자, 4형식, 5형식 수동태를 가겠습니다. 자, 4형식 수동태 한번 가보자. 분석해볼까? 주어, 동사, 뻥치지 말고.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됐죠? 자, 얘 수동태로 하고 싶어요. 문제가 생겼죠? 응? 어? 자, 너 방청객이냐?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문제가 두 개. 우와, 망했다. 나, 수동태 만드는 기본은 뭐라고 했었어? 목적어를, 목적어가 무슨 자리로? 주어로 가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목적어가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를 없애요. 하나를 없애요. 자, 보세요. 아, 네. 자, 목적어가 두 개죠. 그래서 수동태가 두 개 나옵니다. 방청객이야. 수동태가 몇 개 나와? 두 개. 두 개 나와. 이유 알겠죠? 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자, 먼저 나는 자 A 얘를 me를 갖다가 주어로 갖다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가보자. I was it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야? given 맞춰지? 자, 얘를 주어로 썼어. 네. 그치? 얘는 어떡하냐? 앞에 존치 됐어. 앞에 존치가 뭘 쓸까요? by yet? by yet? to yet? 그냥 yet? 야 의견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떡할까요? 그냥 없어. 자, 봅시다. 얘 요렇게 쓰고 그 다음 얘는 by her. 자, 근데 문제는 얘죠. 얘를 이렇게 써도 될 것이냐?
분석해 볼까요? 문장 분석? 주어? 동사? 동사 뭐야? 빨리 불러! was given 동사. 그 다음. 뭐? 어쩌라고? 문장 분석하라고! 뭐야? 목적어? 왜? 일단 얘는 쓰레기죠. 얘는 쓰레기죠. 자, 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죠. 둘 중에 진짜는 뭐다? 직접이 진짜다. 그랬지? 네.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야. 가짜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썼더니 뭐가 남았어요? 진짜 목적어가 남았어요. 이게 뭐다? 진짜 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는 목적어가 됩니다. 됐니? 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 있죠. 아까 분명히 수동태는 목적어 없다는 건 이제 일반적인 보통적인 상황인 것이고 사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식은 대부분의 문장들은 수동태가 됐을 때 그 1, 2, 3, 그 3, 4, 5형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식이 몇 형식일까? 3형식이야.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다 3형식이라고요. 대부분 문장들은 수동태에 목적어 없어요. 왜냐하면 3형식을 갖다 수동태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4형식 동사일 때. 4형식 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됐어요? 자, 이해 해석해 볼까요? 그녀로부터 was given. 뭐야? 나는? 줌을 당했다. 개판이죠. 자, 줌을 당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런 게 많이 지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봐봐. 자, 받아. 받아. 잘 받아야 돼. 받아. 자, 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었죠. 네. 그치, 얘는. 주어졌어. 봐봐. 동인 입장에서는? 입장 바꾼 거라고 했잖아. 내 입장에서는 준 거야. 동인 입장에서는? 주어졌다 라기보다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 입장에서 발달했어요. 얘 입장에서 뭐 했니? 받았니? 이때가 주어진 거죠. 펜은 주어졌다. 동현이는 받았다. 이제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이제 그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he was told 뭐뭐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들음을 뭐 말함을 당했다? 그는 말함을 당했으니까 억지로 막 맞아가면서 말 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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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니죠. was told 뭘까요? tell은 뭐야? 말하다. 항상 이렇게 대화상 영어는 항상 언어이기 때문에 대화 상황이에요. 대화 상황에서 이렇게 동현이랑 딱 둘이 대화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말했어. 너는 들었어요. was told 무슨 뜻일까요? 듣다가 돼요. 텔 사형식 동사죠. 기타선 텔러쉽 해가지고. 그치? 사형식 동사에서 얘가 무슨 뜻이 된다? 듣다가 된다고요. 이해 되니? 자, 그 다음 B. 엿을 갖다가 난 주어로 써볼 테야. 해보자. 엿 was given to me죠. 그 다음 by 자, 분석합시다. 동사 뭐예요? was given이 동사죠. 주어. 네. 동사. 얘는? 없어요. 필요 없어. 뭐가? 형식. to me. 됐죠? 네. by her. 전치사고, 전치사고. 됐지? 네. 얘는 근데 왜, 왜? 그냥 me라고 쓰면 안 되나? 왜 꼭 to me라고 써야 되지? 나에게 했으니까 고단절 하지 마세요. 명사는 항상 혼자 쓸 수 명사는 혼자 쓸 수 없어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자, 왜 to me라고 썼을까? 봅시다, 한번. She gave me yet, 그랬어요. 자, 나는 진짜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썼죠. 네. 그치? 진짜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썼더니 뭐가 남았어요? 가짜 목적어 나왔어요. 가짜 목적어가 혼자서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가짜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치적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이 되니? 네. 얘 혼자 미가 나와버리면 얘는 목적어가 돼버려요.
명사는 무조건 주목보, 전체의 목적어,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 되니?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게 문장 성분을 반드시 가져요. 저번에 했었지. 명사, 형사, 부사. 이 세 가지에, 이 세 개의 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명사는 항상 문장 성분을 갖습니다. 이해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때는 목적어가 생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목적어가 없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나타납니다. 이해 됐죠? 어렵지 않죠? 이해 해석해봐? 해석해봐. 아, 네. 그녀 애기가 어딨어? 그녀, 애기. 어, 그녀로부터. 엿을 받았다. 뭐,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해석하세요. 네. 영어 선생님 무조건 뭐라고 했어? 주어 동사라고 했죠. 해석도 주어 동사부터 해석합니다. 나는 받았다. 엿을 그녀에 의해 그녀로부터. 됐죠? 되니? 얘는 받다. 자, 얘는 뭐라고 할게요? 엿은 주어졌다. 이해 됐나요? 자, 이제 5형식 갑시다. 5형식이 어려울까요? 4형식이 어려울까요? 둘 다 쉬워요. 자, 둘 다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장 분석해볼까? 오빠가 해석해봐. 오빠가 나를 공주라고 부른다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왜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했어요? 자, 항상 근거를, 또 역시나 근거는, 선생님, 왜 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동사가, 동사가. 동사 때문이야. 미양 프린세스, 물론 그것도 이제 이론상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미랑 프린세스랑 같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콜 때문이라고요. 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얘가 5형식 동사니까. 됐죠? 자, 수동태 만들어보세요. 맞아. 다시. 얘가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무조건 목적어죠. 네. I am called princess by offer. 동사 뭐예요? am called 동사네. 분석합시다. 주어. 동사. in. 아하, 아하, 문제가 생겼네. 주격보. 왜? 주어랑 같은 형식이야. 아, M이 이 형식 동사. 아니죠. 얘는 M을 보면 안 되지. M 가지고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형태는 얘가 다, 얘가 일을 다 하지만, 의미는 누가 나타내? 본동사가 나타내요. 의미는 본동사가 나타나지, 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치? 맨 앞에 있는 동사는 형세, 그, 형식상. 그니까, 종과 주인, 그 관계랑 거의 똑같아요. 종은 그냥 허드렛 일만 혼자 다 하는 거지. 근데 이 둘의 신분은 누가 결정해요? 둘의 신분은? 종이 지가 신분이 아무도 높아, 얘가 뭐 어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대통령 그룹인지, 아니면은 뭐 장관 그룹인지, 이거는 주인이 결정을 한단 말이야. 신분은 주인이, 이름 주인, 그, 뭐야.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 본동사가 의미를 나타냅니다. 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일단, 5형식이니까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같은 관계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요? 주어로 갔죠. 그럼 여기선 얘랑 무슨 관계예요? 얘랑 둘이 같은 관계네. 자, 주어랑 같은 놈 뭐야? 보어. 이랬나? 네. 이게 보호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보호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형태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됐나요?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이 일찍하고 일찍 끊는 거지. 토요일은 5시면 8시 끝내. 당신은 아씨 진짜 나도 비교하지. 어? 대립방 가서 3시간 안 돼. 아시가 8시까지 이거 놀아야 되는데. 아빠 노트북 사. 어? 아빠 갑자기 노트북 사. 그렇지. 네. 처음부터 재밌어. 어? 저기, 은근 좀 비슷한 것 같아, 지금 느낌으로. 뭐, 수학은. 수학밖에 안 되는 거야, 수학은. 제가 기억 다 나는 거야. 그, 국어만 잘한다고 볼 거야. 국어? 나 어떡해. 어디일지 몰라.
버티 먹는 거. 아, 네, 놀러 갈까? 좋아요. 좀 갈까? 왜?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강대 가고 싶은데. 강대 가고 싶어 있는 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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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거 같잖아. 강대? 응. 그래서 뭐? 놀 게 있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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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도 가고. 설명 없이. 여기 거의 누군데 맞춰. 설명이 눈가 밝혀, 씨. 눈가 밝혀. 어허. 눈가 밝혀, 꼴이. 눈가 좋아. 거의 있죠. 그렇게. 비행기야. 조심히. 왜? 좋대. 왜? 깜파리, 매운 나 지금, 똥파리랑 하고 같이 앉아있거든? 어. 지금, 똥파리 오고, 학원이, 정신 때문에, 공지하고 있다.
진짜 옛날에 엄청 잘했잖아. 500킬 5,000원인 연습했던 리버풀이랑 리버풀 연습 연습했어요. 마지막 엄청 멋있어. 그거는 솔직히 그때 카리스 몰라. 어차피 골프포하고 베일 막 폴드도 안 좋았거든. 그건 요즘 이 자켓지 않냐? 막세가 아니라 내가 무슨 상대하고 가봤어. 내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전화 호날두가 아까워 지금 꼴찌이네. 근데 이거는 내 눈치 미쳤어. 내가 죽을 때 근데 나는 지금 5천만원 좋대. 오빠가 요즘 나가는 전부 오빠 아니야? 오빠 페널티키 80발을 80발을 20시간 20초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뭐? 사람 없잖아. 사람 없어. 이거 키퍼가 긴장해서 뒤질 것 같은데. 자, 자. 기본 이제 5형식까지 이제 기본 되게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하죠, 알고 보니 아주 간단합니다. 5형식까지의 기본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렵다고 여겨질 만한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체계 없이 그냥 막 공부하면 뭐 개만한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럴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 몇 형식이니? 여전히 5형식이죠. 아직 5형식 끝난 거 아닙니다. 5형식 기본은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 5형식을 좀 응용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보자. 분석해 보자. 예, 주어. 그다음 주어, 동사, 예. 목적어. 왜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썼어요? 동사가 무슨 동사? 얘 무슨 동사? 오연식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뭘 써요? 동사원형. 동사원형을 쓰죠. 되니? 네. 이런 것만 대답하지 말고 질문 내용을 좀 대답하지. 힘이만 시켜. 어? 힘이만 시켜? 네. 자, 힘이나 뭘 주어로 쓸까? 헐. 그렇지. 얘를 갖다가 주어로 써서 뭐라고 해야 돼? 쉬. 플러 was made cry by Brian. 됐나요? 네. 됐어요? 동이 왜 표정이 안 좋아? made가 아니라 make는. 왜요? I'm. make는 같은 거 없죠? made. 네. 이겼죠? 좋아? 혜연아, 됐어요? 모르겠어요. 자, 얘는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cry였죠? cry를 갖다가, to cry 라고 써야 됩니다. 왜요? 말해줄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왜요를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항상 왜요를 가지세요. 5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인 경우,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인 경우는 정리합시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는 수동태로 바꾸면 얘는 투부정사로 변신을 합니다. 동사 원형일 때 얘가 목적격 보호가 to cry로 변신을 해요. 이제 이 이론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다시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동사 원형일 때 뭘로 변해요? 투부정사로 변해요.
근데 목적격 보호자리는 동사 원형 또는 뭐뭐가 오니? 보통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나 ing 이렇게 오잖아. 네. 그치? 이렇게 오는데 투부정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수건에서 쓰면 돼요. 그냥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원래 투부정사였을 때는 어차피 그냥 걔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일 때만이야. 동사 원형일 때만 투부정사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면 돼요. 이해 됐죠? 자, I saw her dancing 그랬습니다. 자, 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해볼까요? She was seen. 뭐라고 써요? 희민아? 네. 뭐라고 써요? 댄싱. 왜? 좀 그냥 ing니까. 그래서 ing니까. ing 써요. 뭐일 때만 바뀐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일 때만 투부정사로 바뀐다고 했죠? 네. 그지? 얘는 뭐라고 써? Then? Sing. 그 다음? By me. 됐나요? 네. 자, I let her go home. 그렇습니다. 자, 희원이 해보자. 자, 문장 분석부터 합시다. 희원아, 문장 분석. 어떤 게? 그 다음? 그 다음? 어떤 게? 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성 뭘 써요? 어떤 게? 그가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무슨 형태 썼어요? 어, 희원아, 무슨 형태 썼어? 왜? 뭐 때문에? 그렇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썼죠? 자, 희원이 바꿔보자. 수동태로. 수동태라니까, 수동태.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수동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어, BPP를 쓰세요, 여기다. She is, 어? 뭐라고? gone? 왜? 이게 동사야? 동사 뭐야? let인데 얘를 왜 나가냐? 동사만 갖고 와야지. 다시 불러봐. She is let. 그 다음. 얘는 안 쓰, 아, 자, go를 써요? 왜? 희연아, 왜 to go를 써? 아하. 희민아, 여기 왜 to go를 쓰니? 동사 원형이니까 to 정서를 써야 돼요. 무슨 자리에? 그 목적격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는 수동태로 바뀌면 뭘 써요? 희연아. 현아, 여기 뭘 쓸까요? 왜요? 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적혀 있잖아, 읽어봐. 해결해봐, 이거. 어, 그래서. 어떨 때? 무슨 문장일 때? 수동태, 다시 말해봐. 뭐라고? 어. 자, 현아, 이거, 어떻게, 뭐라고 쓸까요? 왜요? 그렇지, 투부정사로 바뀌죠. 자, 여기 뭐라고 써요? 투. go home. 됐나? 됐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이제 한 가지. let은 수동태로 let이라고 쓰지 않아요. let 동사는 수동태로 그 수동태 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let이 무슨 뜻이니? 뭐뭐 하게 하다죠. 하게 하다.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요? 뭐뭐 하게 하다. 다른 동사로 쓰면 뭐가 있을까요? 하게 하다. 허락하는 거죠. 네, 수동태로 뭐라고 쓸까요? be allow라고 씁니다. allow 되겠죠. 되니? 네. 자, 위에 뭐라고 쓸까요? she is allowed to go. 되니? 네. 됐나요? 자, 이 문장 가봅시다. 문장 분석해라. 대 주어 하다. 해 동사. 브라이언. 목적 하다. 픽스가 목적 격보. 됐죠? 네. 그치? 자, 뭐라고 할까요? 자, have도 마찬가지로 그냥 have라고 쓰지 않습니다. be, had, was, had 이런 게 없어요. had는, have는 무슨 뜻이야? 저는 선생님이 have는 어떨 때 쓴다고 했어? 사역동사일 때? 가지다 아니야. 사역동사일 때. 시키다 맞는데, 자, let과 make와 have가 있었어. 누가 강제성이 가장 강하다고 했어? make가 강하죠. 가장 약한 건? let. have는 어떨 때 쓴다고 했어? 강제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을 때 쓴다고 했잖아. 어떨 때? 그래서 주로 어떨 때라고 했어? 그렇지. 돈 주고 시킬 때. 강제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는. 어떨 때? 돈 주고 시킬 때. 자, 돈 주고 시킬 때는 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니? have는 수동태로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ask를 씁니다. ask 뭔 뜻이에요? 요청.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구하는 거잖아. 이거 주세요. 그치?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돈 주고. 되니? 자, 그러면 해결해 봅시다. 불러봐. 브라이언. was asked. 그 다음, 여기는 fix였으니까 뭐라고 써요? to fix the car. 그리고 by that 하면 되겠죠? 그치? 얘도 뭐 by me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let은 뭘로 바뀌었어요? be allowed로 바뀌었죠? 네. let은 be allowed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head는 뭘로 바뀌었어요? be asked. 그리고 fix는 to fix. 이해됐나요? 네. 나중에 이제 그 교과서 지문에서 수동태 뒤에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놈들이 나타나요. 그게 요래서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내신하거나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때 얘 왜 이러니? 하면 그때 대답 못 해. 대답 못 해. 그리고 선생님이 딱 말해주면 또, 아, 하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됐죠? 자, 관용 표현 간단하게 봅시다. 관용이 무슨 말이야? 관용적 표현이 무슨 말이야? 관용. 너그럽다라는 뜻인가? 관용 뭐니? 관용이 무슨 말이야? 관용.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론상 이론적으로 딱 정립된 표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래서 예를 갖다가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그냥 이론 그대로 쭉 가면 되잖아. 그게 이걸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그치? 우리말에도 그런 거 많죠. 2시 30분. 3시 30분 해볼까요? 3시 30분. 왜 3시라고 하고 3시 30분이라고 안 하죠? 3시 30분이라고도 안 하죠? 왜 그래? 그냥 그렇게 써요. 습관적으로. 그치? 자,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분석부터 해볼까요? 스노우가 지붕을 덮었다죠. 주어. 동사에는 목적어. 수동태 써볼까요? The roof. 자, was covered by snow. 라고 쓰지 않죠? 뭐라고 쓰니? 왜?
뭐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뭘 많이 들어봤니? Be covered with를 겁나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지? Be covered with. 뭔데? 많이 들어봤지? 외우기도 엄청 많이 외워봤어. 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지. 네. 여기는 원래 뭐가 들어간 자리였어? 얘가? 뭐가 들어간 자리예요? 원래는 바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바이는 강제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눈이 강제적으로 높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이 바이 대신에 다른 전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be covered with 하고 이제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느냐. 45페이지 보세요. 비서프라이즈드? 아니, 전사 뭘 쓰냐고. 비서프라이즈드? 네. at 되나요? be satisfied with 되나요? 전치사가 다르죠. 뭐 대신에? by 대신에 여러 가지 전치사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이해됐죠? 얘네만 따로 이제 알아두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치? 자, 수동태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수동태는 끝이 나는데, 자, 수동태는 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수동태는 끝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아주 쉽게 쉽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동사 했죠? 그치? 조동사에서 이제 좀 확장된 개념. 조동사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뭘까요? 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면 할 것이다 했죠? 이것의 과거 시제는 뭘까요? 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과거 의미를 쓰고 싶어요. 자, 저번 시간에 쌤이 조동사의 과거는 뭐가 아니다? 과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과거 의미가 아니고 뭐야? 확률을 낮추고 정중한 표현을 말한다. 그런데 나는 과거의 의미를 말하고 싶단 말이야. 과거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will 플러스 pp? 야, will 플러스 pp는 will이 조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pp야? 나 근데 과거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이걸로 볼게요. to play가 있어요. to play,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뭐니? to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건 알잖아, 생긴 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것의 과거 시제는 뭘까요? 난감하죠? to 플러스 과거 쓰자니. 2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틀에서 어긋나죠. 자, 이제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동사 원형을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 텐데, 생긴 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생긴 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인데 의미상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생긴 건 동사 원형인데 의미상 과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린 이미 다 배웠어요. 쌤은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습니다. 자, 시간축이죠. 그지? 생긴 건 동사 원형인데 과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게 뭐가 있니? 요거죠. 이거 뭐야?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니? have pp. 자, 맨 앞에 뭘로 시작했어요? have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의미상 과거 포함하니? 이거 과거야 아니야? 과거죠. 이거 과거야 아니야? 이거 과거죠. 과거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합니다. 이해되니? 생긴 건 동사 원형인데 과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놈. 아하, 이 동사 원형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다? have pp를 쓰면 되겠다. to 부정사의 to play의 과거는 뭘까요?
to 불러 빨리 to have to play의 과거예요. to have played 이해되니? 요겁니다. 자, 2 플러스 동사원이요. 과거시 어떻게 됐다? 2 플러스 to have pp다. 동사, 이제 이렇게 봅니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어. 그때 그 과거 동사 원형 자리에 뭘 쓰면 된다? 다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에 과거를 쓰고 싶어요. 그때 뭘 쓰면 된다? have pp를 쓰면 된다고요. 동사 원형 자리에. ing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입니다. 그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어요. 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과거시에. ing의 과거시에 뭘까요? 얘부터 해볼까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얘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동사를 건드려봤자 과거 의미가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일반적으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할 때 얘 가지고 일을 다 하잖아. 그치? 조동사를 건드려가지고 과거를 쓰려고 했는데, would play를 했더니 얘가 과거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뭘 건드려야 돼? 이제 동사 원형을 건드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조동사 플러스? 불러 빨리! have pp. 되니? 자, 그러면 ing는 과거시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엔진 과거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니? have pp하고 ing를 더하라고요. pp? have pp? have pp ing? 아, 그렇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 having. 그렇지, having pp죠. having pp. 왜? have pp에서 앞에 이 have가 일을 다하니까 얘한테 ing를 붙여야 되는 거지. having pp. 다시 to 부정사의 과거 시에는 뭐다? to 부정사의 과거 to have pp. ing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 자 희원아 to 부정사의 과거 to 부정사의 과거 아, 왜 대답을 안 하니, 아까. 선생님이 질문할 때 대답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대답을 안, 대답을 하면 머릿속에 찍힌다니까. 있을 때 왜 질문 안 해? 대답을 안 해. 선생님이 보고, 보여주고 계속 질문을, 대답을 하라고 할 때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 얘 찍혀요. 안 그러니까 지금 또 선생님이 질문했으니까 대답이 안 되잖아. 그지? 아하, 왜 선생님이 얘기를 안 들을까? 희원아, 투변생의 과거는 뭐예요? ing의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는? 자, 희원이. ing의 과거는? 투부정사의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는? 됐어요? 자, 이제 대답 안 하는 선생님이 10분 동안 계속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지? 왜냐면 지금 이거 안 가지고, 지금 이거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똑같아. 예전이랑 그동안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야. 듣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듣고 있을 거면 여기 있지 말라니까. 선생님, 그런 학생들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요. 듣고만 있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 대답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1 플러스 동사 원형의 과거 시는 뭘까요? will have pp.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누가 일 다해요? 누가 일 다해? 얘가 일 다하지. 근데 얘를 과거로 썼더니 그래도 과거가 안 됐잖아요. 과거 의미가 안 됐잖아. 그래서 뭘 건드렸어? 얘를 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얘를 가지고 해도 안 돼서 여기로 온 거잖아. 그래서 will have pp가 아니라 뭐야? would have pp예요. 되니? 자, can 동사원형 과거?
could have pp. 자, 과거 might have pp. 자, 예. must는 과거가 과거가 없죠. had to는 의미상 이제 같은 의미를 쓴 거고 must 과거는 없어요. 뭐라고 쓸까요? must have pp 써야죠. 없으니까. 됐죠? 자, 그런데 should, must가 있습니다. 자, should의 동사, should 플러스 동사의 과거는 뭘까요? should have pp겠네. 됐죠? cannot 과거는 뭘까요? 자, 일단 얘는 내버려 둡시다. 자, 여기에서 might have pp 그랬죠? might, might의 특징이 뭐였어요? 어? 과거를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존스의 과거는 과거를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전에 우리 필기한 거 있죠? 조동사 필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거기 might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필기한 거 좀 봐보세요. 부터 안 가져가니? 부터 꺼내보세요. 자, 너도 필요한 거, 조동사 앞에 한번 보세요. 조동사에 might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세요. might. 어. might는 하고 적힌 거 있죠? 네. might는 뭐래? 내일이요. 내일이랑 같아. 네. 정말 일지도 모른다. 확률 겁나 낮다고 했죠? 네. 그치. might는 그냥 내일이랑 똑같다고요. 어차피 확률 낮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도 가능할까요? 네. may have pp가 가능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왜 얘네들은 막 이렇게 would FPP, could FPP, can FPP는 없는 거야, can FPP 없어, can FPP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유를 파악하면 그냥 정확하게 그냥 나옵니다. may FPP 얘랑 똑같아요. 됐죠? 자, 의미상 한번 봅시다. 그러면 would FPP는 뭔 뜻일까요? will 동사 원형은 뭐예요? 할 것이다. 그러면 할 것이다의 과거는 뭘까요? 했을 것이다. 네, 조금 더 이제 가서 얘는 뭐뭐 했을 텐데라는 뜻입니다. 뭐뭐 했을 텐데 주로 이제 가정법에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could FPP는 뭘까요? 그렇죠. 할 수 있었을 있었을 텐데. 됐죠? 자, my FPP 뭘까요? may FPP? 뭐뭐 했을 지도 모른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must FPP하고 should FPP 두 가지가 있어요. must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자, must는 두 가지가 있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should는 해야 한다. 그냥 해야 한다밖에 없죠. 네.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일까요? must have pp, should have pp. 깝깝하죠? 네. 자, 보세요. 그렇다면 must와 should가 must는 임에 틀림없다 해야 한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져야만 하는 놈은 누굴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져야 되는 놈, 그걸 가져야만 하는 놈은 누구야? 얘겠지.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뭘 쓰면 돼? 얘 하면 되잖아. 얘 쓰면 되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should FPP는 무슨 뜻일까요? FPP 뭐뭐 했어야 했다 보다 했는데 하고 점점점 좀 이따 말해줄게요. must FPP는 뭘까요? 뭐뭐? 자, 했다로 갑시다. 전부 다. 그렇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얘가 이제 문제예요.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중요한 놈입니다. 슈렉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후회. 어? 후회. 후회. 맞아요. 후회. 어제 엄마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어제 엄마한테 아까 전에 전화 왔어요. 어저께라고 치자. 어제 친구랑 놀고 있는데 엄마 전화 왔어. 아, 집에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안 받았어.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안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사 왔어요. 자, 요 상황이야. 아,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나 아까 전화를 받았어요 했는데. 안 받았네. 이 상황이야. 이제니? 아,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네. 그지? 뭐, 했음에 틀림없다. 했음에 틀림없다. 집에다 내가 분명히 피자를 꽁꽁 숨겨놨는데, 오늘 가서 보니,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니? 누군가 먹었죠. 누군가 먹었으면 틀림없어. 언제 먹었을까요? 지금 먹을까요? 과거에 먹었을까요? 과거에 누군가 먹었으면 틀림없어. Somebody must have eaten it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죠? 그래서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cannot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cannot be가 있어요. cannot be가 뭔 뜻일까요? cannot be는 일 수 없다라는 개념보다 얘는 뭐뭐 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일 리가 없다. 그래서 얘는 cannot be에서 출발해서 cannot have pp입니다. could not have pp가 아니에요. cannot이 그냥 이게 한 단어예요. 아니? 그래서 cannot have pp 뭔 뜻일까요? 뭐뭐 했을 리가 없어. 그렇지, 했을 리가 없다. 이해되니? 네. 요렇게. 그래서 44페이지 보세요. 이제 숙제를 할 때도 요렇게 풀어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그리고 테스트도 볼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